그래요? 여기서 죽기 싫대. 하긴 죽고 싶지 않대요. I won't. I won't let them kill you. 따라와. We have to get out of here. 우린 살아남을 수 있어. 야, 머리 좀 치워. 안 보여. 머리 치워, 야. 머리 치우라고. 아, 나 씨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오, 여기 뭐야? What the fuck? 이런 씨발이래요? As far from those places we can get. Yeah. 아, 대피할 곳을 찾아야 된다고. 대피할 곳. 아, 이게 좀 잘 보인다. 여기서. 이거 왔던 길 아닌가? 이쪽에 가는 길로. 아, 근데 혹시 몰라. 그냥 살찐 걸 수도 있어. 나 여기다. 없어. Down here. We have to get inside before the baby comes. It's too dangerous. You can't. 아기 나올 것 같다고? Stay out here. 아기부터 내려보내 그럼. Down. Please, Blake. 뭐래요? Okay. Okay. Jesus. Be careful. 아, 내려와. 아! 미안하다. Lynn. You okay? I'm coming down. It hurts. I'm sorry. 너무 아프대. 뭐래요? Back here. 눕고 싶다고? 아, 여기 누워 있어. Okay. Okay. 심지어는 과학이군. It's gonna be okay. 오, shit. Come on. Come on.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저희 아주 미친년이야. Oh, fuck. 욕하지 마. 말은 이쁘게. 총마, 자지 잡히면 평생 누워 있을까 우리? 뒤에 있어. 오빠만 믿어. 뭐래요? 가라 라이트닝! 썬더! 아니군요. 저는 번개가 칠 줄 알았어요, 이게. 죽으려고. Fuck you! And fuck your God! 이런 씨발년! 이래요. 아니에요? 비슷했습니다. 망할 놈의, 망할 놈의 신도 저주할 거라고. 제가 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석을 한 것 뿐이에요. 점점 악화되고 있대요. 아픈 게 더 심해지나 봐요. 어휴, 진짜 불타겠어, 야. 어, 불타고 있는 듯이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불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으로. 어, 길이 진짜 복잡하다. 이 와중에 잘 찾아가는 제가 어, 굉장히 또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나 아프기 때문에 하지 쉬어야 됐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아저씨. 오, 오. Shit, Blake. 에블로. Yeah, she's coming soon. 곧 나온대요, 아기가. 아기 나올 것 같대. There, the chapel. We can take shelter. 아, 어서 우리 성당이야. 이제 그 돼지 자식만 잡으면 되는 대로. 성장이는 돼지만.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다 잡았어요, 여러분. 보스인데. 이제 돼지만 죽이면 돼요. 춥대, 춥대. 빨리 움직여. 계속 움직여야 돼. 얼마나 걸어야 되냐? 진짜 끝도 없이 걷네. 아, 진짜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야, 진짜. Come on, Liv. We have to get inside.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맞죠? 어, 쩔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영어 7등급의 심. 야, 저긴 좀 그렇다, 야. 그거 팔 늘어나는 그건데. 오, shit. Shit, shit, shit. You need to lie down. I can't do this. You can. You can. 못할 것 같아요. Oh, God. Something's wrong. Just keep. 아니, 잠시만. 어딜 보는 거야, 잠시만. Something's wrong. 괜찮아요. 검열 됐어요, 여러분. 이거 검열 된 거야, 검열 된 거야. 이거 좀 수정 된 거예요, 여러분들. I know, baby, I know. But you can do this. 호흡해, 호흡해. Just keep breathing. Oh, fuck, fuck. Oh god, oh god. Just push. 진짜 받고 있어, 받고 있어, 받고 있어. 와, 바로 울어요. 탯줄도 바로 잘려서 나와. 우리 애기야. 바지 같아. 오, 예수 갓. 뭐야, 뭐야. 린! 린! 린 죽어요? 뭐야, 이게! 린! 와, 뭐야, 1초 안에 죽었어. 안 돼! 네가 죽으면 내가 5시간 동안 노력한 건데 내 5시간! 애기야 아빠의 5시간 날라갔어. 애기 사탄이래. Said you haven't even kissed her yet. What? Like in Beauty and the Beast? Oh, you mean drama? 아, 리나한테 뽀뽀해 본 적도 없다면서 이러네요. We're saving for the like 뭐래요? Actual night. Uh-huh. 미녀와 야수 연극을 We 하고 are. 있는데 그때도 okay. 심지어 연극하는 때조차도 뽀뽀를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쇼가 so, like, 그 연극을 할 당일 날에 직접 하려고 하는 Tell 거지 me. 그때까지 그걸 아껴두고 있는 거. Or else what? 뭐 미녀와 야수 연극에서 뽀뽀를 하는데 잠시만 잠시만. 아유 우리 아직 어려 친구. I got you again. 뭐래 그냥? 내가 다시 널 덮쳤어 이런 에스터 차근데 아가 저기 그 아래이지 I taken care of my children but yours I am powerless again the child's too strong already you murdered 아 여태껏 애기들은 다 죽였는데 이 애기는 너무 힘이 세대요. 죽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God has gone silent. 신이 입을 다물기 시작한 Since the storm,
신이 입을 다물었대요. Who will he have if he destroys us all?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폭풍이 치기 시작했다고요? 멈추기 시작했다고요? 아, 멈추기 시작했어요. I killed my children. All of them. Every last one. 여기서 태어난 no more perfect faith than that. 여태껏 태어난 아기들은 자기 손을 다 죽였대요. God is sil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If you love anything at all, crush its skull under your heel. I know God doesn't hear dead men, but I expect he answers them.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기의 두고를 나보고 직접 죽이래요 아기를. 여태껏은 자기가 아기를 다 죽여왔는데 아기가 힘이 너무 세서 자기가 죽일 수가 없대요. 잘 안 들리셔가지고 내가 들은 다음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자살했네.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진짜 정상 하나도 없다니까. 나 빼고 다 비정상이야. 나 안에 어떡하냐. 아, 내가 번역 듣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엔딩 다 왔잖아 여러분들. 지금 와서 바꾸기도 애매하고. 엔딩이 갈리나? 아기가 원래 악마의 아기라고 처음에 말을 해요. 사탄의 아기를 낳을 거라고 저 여자가. 그래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 여자는 살아남았고 아기를 낳고 이 아기는 사탄의 자식이어서 자기는 못 죽인대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원래 여태껏 아기들이 나면 자기들이 다 죽여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죽이지 못했대요. 너무 힘이 세서. 그래서 네가 조금이라도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직접 주개구를 부셔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죽어있어. 번개가 다 죽인건가요? 설마 지구멸망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나 학교로 왔습니다. 맞아 맞아. 제시카! Hey Blake. Try to find me. Come over here. 나 찾아봐라 이러고 있네요. 2년 잡히기만 해봐. 걱정 마. 여긴 아무도 없는 걸? I'll never let you go. You never let me go. 널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래요. 넌 날 절대 놓지 않을 거래요. Listen while I pray, begging thee to watch and keep. And send me quietly into sleep.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Watchful 뭐에 대해서요? Wash away. 그냥 all I've been wrong today. 하나님 아버지 help me every day to be gentle. 제가 편히 잠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아, 그냥 중요한데. 평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래요.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여러분들. 망작 게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탄탄했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웃라스트 1이 정말로 특히 엔딩이 그냥 정말 무난하게 그냥 아내를 살렸으면 더 낫던 엔딩을 차라리 애기 낳자마자 애기를 차라리 사탄 자식으로 죽이고 그러면서 아내가 살아나는 스토리로 차라리 참신한 그냥 평범하게 갔었으면 더 좋았을 만한 거를 요렇게 망쳐놨습니다. 엔딩 정말 완벽했고요 여러분들. 진짜 엔딩 소름 돋았습니다. 사이버 종교주가 아이가 재앙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서 링가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아이가 태어나서 다 죽은 거야. 주인공이 끝까지 방해해가지고 링가 아이를 못 죽인 거지.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주인공이 아이를 그러니까 링가 뭐냐 그 자신의 아내를 계속 보호하느냐고
그 사이버 애, 사이비 애들은 못 죽인 거예요 아이를. 덕분에 조금 세상이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아이를 못 죽여가지고. 주인공이 잘못했네. 이건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사이비가 맞는 애들이야? 그럼 주인공이 잘못한 거야?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진다고요? 그럴만한 루트가 또 있었나? DLC 팔아먹으려고 설계하는 거 봐라. 아, 또 DLC 팔아먹으려고 설계한대요. 아, 어쨌든 여러분들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엔딩이 조금 달라진다니까. 일단 이 배드 엔딩은 지금 어쨌든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피드런으로 도전할 겁니다. 제목 좀 바꿀게요. 이번에 다시 스피드런으로 공략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오늘 루트를 기억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엔딩 분기점이 나 아직도 어딘지 모르겠어. 어, 그 전에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 지금 빠르게 이제 트위치만 잠시 리방을 하고요, 트위치 영상만 뽑아서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하고